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단어 데이 4부터죠. 오늘은 데이 4부터 데이 6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 4-1에서 delight가 나오는데 이건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문만 빨리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단어는 쉬우니까. 자, she went toward her son and with tears of delight hugged him tightly.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향해 갔고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confident 한번 봅시다. confident, 형용사입니다. 물론 명사형은 confidence입니다. confidence. 우리 important도 t로 끝나죠, 형용사가. 그거의 명사형이 ce로 바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onfidence라는 음료수도 있지. 그지? confidence라는 음료수 있잖아. 그래서 자신 있는, 확신에 찬이라는 형용사. 명사가 되면 뭐예요? 당연히 자신, 자신감, 확신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요거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confident에다가 ial을 붙여서 또 다른 형용사가 하나 생겨요. confidentially 있어. 요건 뭐냐면 비밀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요런 말이야. 그래서 1급 기밀의 기밀 유지의 라는 뜻도 됩니다. 빠르게 해석해 봅시다. 자, after that she had become more confident and active. 그쵸? 그 이후에 그녀는 더 자신 있어졌고 더 활동적이어졌다 또는 능동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단어 gradually가 나오죠. 자, gradually는 grade라는 명사. 아이고 아이고. grade라는 명사에서 시작한 단어예요. 이 명사가 무슨 뜻이에요? 등급이잖아, 등급. 그죠? 등급. 자, 우리 요런 말도 들어봤지, 참고로. 그라데이션도 들어봤잖아. 그라데이션이 뭐야? 색깔이 점점 옅어지거나 진해지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등급별로 점진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거. 이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고. grade에서 gradual 하면 형용사가 되죠. ly를 빼버리면. 그래서 점진적인 등급별로 차츰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부사,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면 점진적으로, 점점점, 점차 이런 뜻이 되겠죠. believing that your work should. 자, be perfect. 분사 구문이네요. believing의 목적어고. 너의 일 또는 너의 작업이 완벽해야 된다고 믿으면, you gradually become convinced. 원래는 be convinced. 우리 convinced라는 단어도 알죠? 자, that, 납득이 되다 또는 확신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지만 그냥 능동태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너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납득이 가게 된다. 어떻게? You cannot do it. 그것을 네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일을 완벽, 내가 하는 일은 다 완벽해야 돼 라고 믿으면 점점점 너는 아 이거 못하겠는데? 그죠? 완벽하게 하다가 일을 망친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 단어 섀도우는 쉬우니까 넘어갑니다. 자, access가 있죠. access 접근, 이용이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로는 접근하다 또는 우리 인터넷에서 인터넷 액세스 디나이드 이런 화면도 있잖아. 그치? 이때는 뭐예요? 접속이겠죠? 인터넷 접속이라는 뜻도 돼요. 자, 예문 한번 가봅니다. He was the only photographer granted backstage access. 잘 보세요. granted가 앞에 있는 the only photographer라는 명사를 꾸미죠. 그쵸? 자, backstage access입니다. 자, PP인데, 선생님 왜 PP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사형식에서 직접 목적어예요. 사형식의 워우 분사입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그는 유일한 사진작가, 사진사입니다. 뭐한, 그랜트는 주다예요. 수여하다, 주다. 주어진이지? 뭐가 주어진? Backstage access. 뒤 무대, 무대 뒤에 접근 권한이 주어진 유일한 사진사. 뭘 위해서요? For the Beatles final full concert. 비틀즈의 마지막 전체 콘서트에 유일하게 백스테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진작가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nnounce, 발표하다죠.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announce,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allow라는 동사 한번 봅시다. 일곱 번째, allow, 허락하다, 허용하다, 인정하다인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돼요. allow라는 동사가 삼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하나만 받죠. 그러면 동명사가 옵니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예요. 반면에 allow는 삼형식보다 더 활발하게 활용되는 게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목적어 A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용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3 때 어법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여러분 조금 머리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요거를 바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 선택지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allow의 수동태형 be allowed가 오고 동명사냐 투부정사가 왔어요.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정답 뭘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정답은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요놈밖에 정답이 안 됩니다. 왜요? 동명사는 삼형식에서 목적어로 쓰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수동태란 뭘 수동태라고 불러 우리가? 3형식 이상, 3, 4, 5형식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온 걸 수동태라고 얘기하지. 그럼 수동태가 됐다는 건 뒤에 동명사가 앞으로 갔다라는 얘기 아니야, 3형식. 그럼 be allowed 뒤에는 동명사가 없어야죠. 반면 to 부정사는 5형식의 목적어가 A가 주어로 가서 be allowed가 되고 목적격 보호였던 to 부정사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be allowed 뒤에는 무조건 뭐야? 어법 선택지 문제 나오면 무조건 to 부정사예요. 무조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문을 하나하나 체득해야 됩니다. 예문 한번 봅시다. 자, this has allowed researchers. 그쵸?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이것은요, 연구자들이 to describe sperm whale. sperm whale은 향유고래죠. 향유고래의 사회적 그룹을 in detail 부사구입니다. 전치사구 in detail은 부사처럼 수거처럼 쓰이죠. 자세하게, 상세히 이런 뜻이야. 자세히 묘사하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세히 묘사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할 필요 없이 자세히 묘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firm. 형용사로는 확고한, 뭐 단단한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접두어가 붙어서 affirm도 있고, 그죠? 야, 그걸 확실하다고 긍정하다, 인정하다, affirm, confirm 하면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다여서 확인하다라는 뜻도 돼, 그지? confirm. 물론 이제 명사로 쓰이면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자, 요거는 간단한 단어니까 넘어갑시다. 자, 아홉 번째 단어입니다. very예요, very. 자, 요거는 이제 동사로 쓰입니다. 바꾸다란 뜻도 되고 변하다란 뜻 또는 그냥 다양하다란 뜻도 돼요. 다양하다. 근데 요놈을 참고해야 될 파생어가 있죠. variety. 명사입니다. 뭐예요? 다양함, 다양성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놈을 활용하면요, variety of라는,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구형용사라고 해도 돼요. 요놈은 한 단어로 뭐냐면
역시 very에서 파생된 형용사 various입니다. various 다양한이란 뜻이야. variety of various 다 다양한. 뒤에는 하나 알아둡시다.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복수형만 옵니다. 불가산명사나 단수명사가 오면 틀려요. 요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기본 예문. 자, the profit ratio. 자, 이익의 비율은요. varied from country to country. 요건 그냥 관용어구예요. from country to country. 해서 나라마다 요런 말이야. 나라마다. from place to place는 무슨 뜻일까 그럼? 장소마다, 그지? 곳곳에 장소마다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치? From time to time은 뭐야? 시간마다, 시간 될 때마다 하니까 가끔씩, 이따금씩 이 뜻이 되는 거고. 자, 나라마다 이율, 이익의 비율은 다릅니다. 달랐습니다. 또는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역시 다음 문제, 다음 단어로 가봅시다. injure 하면 상처, 다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다치다 아닙니다. 다치게 만들다,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다쳤어 하면 I am 또는 I was injured 라고 수동형으로 쓰죠. 이거 기억해야 되고. 자, 상처를 입히다 또는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라는 뜻의 동사. 간단하니까 넘어갑니다. 11번째 단어예요. permit 명사는 permission입니다. 영어에서요, 여러분, MIT로 끝내면, 요게 MIT로 끝나면, 명사형이 되면 얘네들은 전부 MISSION으로 끝나요. 이렇게. 요거 MIT로 끝나는 단어 뭐 있었어? submit 있잖아. submit 제출하다. 그지? 요것도 submission이잖아요, 명사형이. 요 미트가 원래 라틴어에서 보내다라는 뜻이야, 보내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션스쿨이란 말 들어봤지? 미션스쿨이란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복자여고도, 복자여 중 복자여고도 미션스쿨이잖아. 그치? 여기서 미션이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가 미셔너리죠. 그치?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말하는 게 선교 활동이에요. 뭔가를 보내는 거. 군대를 파견해서 임무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보내는 것도 뭐라고 그래? 미션이라고 하잖아. 그치? 뭐 게임,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 미션 success, 미션 failed 이렇게. 이렇게 보내다는 뜻이야. 그래서 permit 하면, per는 접두어 per는 완전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완전히 다 보내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뭐예요? 허용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야. 허용하다, 허락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가봅니다. Our innate stubbornness refuses to permit us to accept. 역시 permit도 활용을 좀 살펴보니까 5형식으로 활용될 때 요 구조를 사용했죠. 역시 A가 allow하고 똑같잖아요. allow도 이거였죠. A가 to 부정사하는 걸 승인하다, 허용하다, 허락하다. 우리의 innate 하면 안에 타고난, 안에 가지고 태어난이니까 타고난 내적인 선천적인 이란 뜻이야. 우리의 타고난 고집, 완고함, 고집스러움은 refuse, 거절해요. 뭐 하길 거절해요? 우리가 허용하는 걸, 우리가 뭐 하도록 허용하는 걸 거부합니까? To accept the criticism. 명사와 명사 또는 명사 대명사가 결합하면 목관대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We are receiving. 우리가 받고 있는 비판을 수용하는 걸 허용하기를. 우리가 받는 비판을 좀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걸 거부해요. 수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고집은 남의 비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요런 말이야. 알겠죠? 선천적 고집이 남의 비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response, 응답, 반응이란 명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SE 대신에 D를 썼죠. respond, 응답하다, 대답하다, 대응하다, 그죠? 대꾸하다, 반응하다. respond는 또 주로 활용할 때 to를 쓰죠. 전치사, 자동사니까 뭐뭐에 대응하다, 뭐뭐에 반응하다. 역시 명사로 쓰일 때도 뭐뭐에 대한 반응하면 전치사 to를 씁니다. 전치사 to 쓰는 것만 볼까요? response to 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명사형이든 동사형이든 전치사 to와 결합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고 다음 단어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단어가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 threat입니다. threat. 명사로 위협, 협박이라는 뜻인데요. 자, 요것도 잘 알아둬야 되죠. threat에 이 n이 붙어서 threaten 이라고 하면, 자, 영어에요. 접두어 en 앞에 붙는, 원래 어원이 되는 단어 앞에 en이 앞에 붙으면 접두어라고 해. 또는 끝에 붙어서, 꼬리에 붙어서, 아이고, ed가 아니라 en이죠. 접미사로 en이 붙어도 얘네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주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접두어나 접미사 en은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것도 쓰임이 하나씩 배경 지식이 되는 접두어 접미사의 기본 의미나 쓰임도 하나씩 말해줄게요. 하나씩 천천히. 그럼 threat, en이니까 threat는 뭐야? 위협하게 하다, 협박하게 하다니까 뭐예요? 협박하다예요. 위협하다, 협박하다, 그치? 협박하다, 위협하다, 그리고 겁주다, 두렵게 만들다, 이런 뜻도 되겠지. 협박하다. 자, 구문 가봅니다. It protects Jill. 보통 protects는 from을 많이 쓰죠. 뭐뭐로부터 보호하다니까. The constant threat of flooding. 그것은 질랜드를요, 끊임없는 계속되는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단어 electricity는 쉬우니까 역시 넘어갑니다. 전기라는 명사. 자, 다음 단어 disabled입니다. 형용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동사 disable의 PP에서 시작된 거예요. 얘가 PP형 형용사야. disable은 자, 동사죠. 우리 알잖아요. able이라는 형용사 알지? able이 뭐야? 할 수 있는이잖아.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그지? dis가 붙으면 영어에서 접두어 dis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요, 멀리라는 의미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멀리 뭔가를 멀리 떼어다 갖다 놓는다 라고 해서 없애다란 뜻도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없애다란 뜻에서 부정어의 느낌, 그러니까 없애다, 아니다 라는 부정의 느낌도 됩니다. 멀리 갖다 놓다 봐. 떼어서 멀리 갖다 놓다니까 부정어라는 개념도 돼요. like의 반대 부정어가 뭐야? like, 좋아하다의 반대 dislike잖아. 그치? respect의 반대말이 뭐야? 존중하다, 존경하다, 까랑이다, 업신여기다, 깔보다, disrespect잖아. 래퍼들이 야, 나 dis하냐? 여기서 이 dis가 원래 disrespect의 줄임말이야. 응?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요걸 알아두세요. 그럼 할 수 있는 애 dis가 붙었으니까 능력을 멀리 갖다 놓은 거,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능하게 만들다, 무능하게 만들다. 손을, 발을,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교통사고가 빼앗아 버렸어. 그럼 이게 뭐야? 내 설 수 있고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교통사고가 빼앗았으니까 교통사고가 나를 불구로 만들다죠. 장애를 갖게 하다고. 그치? 그래서 불구로 만들다, 무능하게 하다, 또는 장애를 갖게 만들다 라는 뜻의 PP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게 된, 무능력하게 된 이란 뜻의 P
PP에서 유리한 PP 형용사입니다. 특히 여러분 정관사 더를 붙여서요. The disabled라고 얘기하면 장애인들을 의미해요. 장애인들 알겠죠?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한 사람들이란 의미야. 오케이? 그래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차장 표지판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구역이다. 이 말이잖아. 그치? 됐죠? 예문과 봅니다. They provide free medical treatment for disabled children. Provide 우리 배웠던 거네. Provide A with B가 아니라 B for A죠. 이번에는. 그래서 그들은요. 무료 의료 치료, 의학적 치료를요. 장애 아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Poor families, 가난한 집안에, 어려운 집안에 장애 아들에게 제공합니다.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단어로 가봅시다. 선생님이랑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단어 암기하는 데 훨씬 더 도움 되지. 혼자 하는 것보다. 그지? 생각도 나고. 그지, 서연아? 자, 16번, lag입니다. lag. 자, 우리 인터넷이나 뭐 게임하다, 아, lag 걸렸네. 그 lag 아니야? 에? 그 lag은 용어예요. 질질 끌다. 요 lag이야. 그 lag은. 요 lag은 부족하다. 결핍하다. 근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안 헷갈려. 모자라다, 부족하다 때보다 오히려 해석이 뭐라고 잘 되냐면 결핍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결핍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결핍시키다가 아니라 결핍되다라고 왠지 태가 뭐인 것 같아? 수동태인 것 같지? 그러니까 요것도 그래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와. 수동태 절대 불가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렉은요 절대 불가예요. 아예 수동태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The boy is lagged. 뭐 비타민 뭐 예를 들어서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 보자마자 틀린 문장이야. 알겠죠? 렉은 수동태 절대 불가라고 그랬죠. 그죠? 그 소녀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하려면 그냥 능동형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소녀는 그 꼬마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 소녀는 그 꼬마는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어요. 요것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결핍됐다고? 수동태인데? 그치? 자, 절대 수동태 불가. 예문 갑니다. Just less than a year after the initial walk on the tomb began. 자, 봐봐. 요게 initial walk가 after가 이끄는 절에 주어고 begin이 동사예요. 구조 파악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무덤에 대한 초기의 작업이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 말이죠. 시작한 이후 1년도 채 덜 돼서, 1년도 안 돼서 It stopped. 그 작업은 멈췄습니다. Because of lack of funds죠. 자금 부족 때문에 그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가봅시다. 조금 속도를 낼까요? 자, signify입니다. signify. 자, 요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sign에다가 f
IFY라는 동사형 접미사를 해놓은 거예요. 자, sign. 뭐 시그니처처럼 sign 말고 표시를 해놓는 거야. 자, 물건 있어. 어,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 친구들이랑 우연히 막 이렇게 산에서 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안 뽑혀. 아, 집에 가서 삽 가져와야겠다. 표시해놓는 거잖아. 그치? 요거 표시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야, 이자, 이건 나한테 중요해! 하고 표시해놓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의미하다란 뜻에서 중요하다라는 뜻도 됐고, 그래서요. 요 단어가 나왔습니다. significant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그죠? 상당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이란 뜻이니까. 상당한 이란 뜻도 되고, 중요한 이란 의미도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significance. 아까 선생님이 NT로 끝나면 NCE로 명사형으로 잘 변한다고 했어요. significance라는 또 명사가 탄생했죠. 그래서 중요성, 오케이? 중요성 또는 중요한 의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의미심장함, 이런 뜻도 있어. 알겠죠? 중요성 또는 의미심장함. 자, 예문 가봅시다. His remarks, 그의 언급, 말이요. Signify that he has no intention to get back home. 그가 집에 다시 돌아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라는 걸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의미하다. 자, 다음 단어가 볼까요? Concentrate입니다. Concentrate. 자, 이것도요. 어원 몇 개만 선생님 설명해 줄게. Con 이라는 접두어는 두 가지 의미야. 이것도 함께, 알았죠? 또는 모두, 오케이? 함께, 모두란 뜻에서. 자, 완전히 모두 다 라는 의미 때문에 전부 다 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라는 강조의 의미도 나중에 탄생하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센터. 센터는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영국에서는. 전부 다 가운데로 오게 하다야. 전부 다 가운데. 내 능력을, 내 또는 내 시야의 초점 등을 전부 가운데로 모이게 하다니까 집중하다지. 그지? 가운데로 모이게 하다니까 집중하다. 집중시키다라는 뜻도 되고, 요놈은 특히 focus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on과 잘 어울리죠. concentrate on 뭐뭐에 집중하다. 또는 concentrate A on B 하면 A를 B에 집중시키다 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예문 가봅니다. There is a rarely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어요. During 뭐하는 동안에 regular business hour 보통 이란 영업시간 동안에는요. To sit and concentrate. To sit and concentrate은 앞에 있는 quiet time을 꾸며요. 좀 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만한 정규 영업시간 동안에는요. 좀 앉아서 집중할 만한 조용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Rarely는 부정부사입니다. Rarely나 hardly라고 얘기하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됐죠? 자, 혹시 concentrate가 바로 on이 아니라 concentrate A on B의 구문이 있나 봤더니 전부 다 그냥 다 on이 붙어버렸네.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emphasize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원래 emphasize도 말에 힘을 넣다, 힘을 넣다, 힘주어 말하다, 강세를 두다, 강조해 말하다. 거기서 이제 강조하다가 됐죠.
명사형은 emphasis입니다. 강조라는 명사형. 강조. 자, 바로 가봅시다. 예문. Some physicians emphasize the functions of the body and attend. 자, 첫 번째 동사가 요놈이고요. 접속사 and 뒤에 요놈이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럼 어떤 물리학자들은요, 몸의 기능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시도합니다. attempt 부정사. 뭐 하려고? 새로운 의약품, 새로운 약을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쵸? 자연 치유력이 몸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선생님이랑 쭉 읽으면서만 넘어갈게요. Astronomy,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자, 그 다음. Flood, 이거 아까 나왔었죠? 홍수 또는 범람. 동사로 쓰이면 넘치게 하다니까. 범람시키다. 흘러 넘치다. 그 다음 fuel 명사로 연료죠. 연료. 또 동사로는 연료를 주입하다, 연료를 넣다, 또는 연료를 넣어서 불을 떼다니까 뭔가를 좀 가속화하다, 이런 뜻도 돼요. manufacture입니다. 자, 영어에는요, 이러면 이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manure라고 얘기하면 이놈은 손입니다. 손. 손. 오케이? 손이에요. manual 이란 뜻도 있죠? 손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설명서잖아. 어? 손으로 만드는 방법. 자, 손으로. fact는 말 그대로 factual은 사실이란 뜻도 되고 뭔가 하는 것 이런 말이야. 그래서 손으로 하다. 예, 원래. 그래, 손으로 뭐 하다? 만들다. 예. 제조하다. 제작하다. 만들다. 명사로 쓰이면 제조, 제작 또는 제조업, 제조사 이런 뜻도 되고. 예문가 봅니다. 44세의 나이에 he moved to Los Angeles. 그는 LA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갔어요. to design and manufacture metal furniture. 금속 가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manufacture 제작하기 위해서. 역시 to가 생략돼 있죠? to 부정사. 병렬된 to 부정사는 두 번째 부정사부터 to를 생략하고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movement는 move의 ment. ment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명사.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움직임, 운동.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자, capable이에요. capable. 요 capable 하면 cap. 요 cap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캡처지. 캡처. 캡처 알잖아. 캡처가 뭐야? 사로잡다. 어? 사로잡다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잡다야. 그리고 aim은 할 수 있는이지. 그래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산에 가서 사자,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요런 말이야. 그래서 요 말이 요렇게 시작해서 힘이 있는 또는 능력이 있는, 아주 능력이 우수한, 요런 말이에요. 유능한, 힘이 있는, 아주 능력이 우수한, 요 음입니다. 그냥 조금 할 수 있는 보다 더 센 음이야. 그래서 능력이 좋은, 능력이 뛰어난, 요런 음입니다. capable 형용사. 자, 예문 한번 볼게요. perfect courage, 완전한 용기는요, is to do on witnessed. 자, 요거는요, 그냥 삽입돼 있어요. PP가 unwitnessed. 사람들 눈에 목격되지 않은 채로, 즉 사람들 모르게. to do의 목적어예요, 얘가. what we should be capable of doing.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살펴봤듯이 capable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be capable of ing 동명사. before all men 요 말입니다. 자, 완전한, 완벽한 용기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안 볼 때도, 목격되지 않을 때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야 이 말이야. 오케이?
사람들이 안 봐도, 사람들이 보니까 아 쓰레기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봐도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쓰레기도 줄 수 있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용기다. 그치? 응? 아, 길가 딱 가는데 응? 막 문신 있고 막 험상궂은 형들이 야 일로 와봐,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 사람들이 보고 있어, 뭔데? 근데 사람들이 없을 때도 뭔데? 할 수 있는 거, 이게 완벽한 용기다. 네? 자, 다음 단어. 컴바인이라는 단어죠. 컴바인. 컴! 아까 뭐였어? 컴이나 컨 하면 함께, 모두, 요 말이라고 그랬죠? 모두, 함께. 그 다음 바인은 뭐야? 묶다예요. 묶다, 엮다, 묶다. 응? 우리 바인더 끈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 그지? 바인, 묶다. 함께 묶다. 그러니까 결합하답니다. 결합하다. 또는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그죠? 결합시키다. 자, all the five countries. 모든 그 다섯 개 국가가요. Spent over 7% of their GDP. 그들 GDP, 국내 총 생산량의 7%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어디에다가? Direct expenditure. 직접적인 지출. 그죠? 어디에? On education.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에. 어떤, 뭘 위한 교육이에요? For all institutions combined. 모든 기구들, 모든 기관들이 다 합쳐져서 하는 교육. 오케이? 모든 교육,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합쳐진 교육을, 교육에 직접 투자로서, 직접 지출로서 그들의 GDP 7% 이상을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주인, 뭐, 유전자. 뭐, 존앱틱 하면 형용사형이죠? 유전의. 그죠? 자, increase. 쉽죠? decrease의 반대죠? 증가하다 또는 증가시키다. 라는 거. victim,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죠? 희생이라는 뜻도 됩니다. 반면에 요거의 반대가 바로 offender입니다. 공격자 또는 가해자예요. 요놈 가해자. 여기선 피해자겠죠? 자, 요것만 빨리 볼까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usually 대개요. See the event differently.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치? 그죠? 막 가해자는 아, 그 살짝 부딪혔는데요. 뒷목 잡고 나왔어요. 피해자는 어우, 막 시속 한 100km도 넘는 것 같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잖아. 사건을 다르게 본다. 자, 그 다음 pressure, press의 명사입니다. press가 뭐예요? 내리누르다잖아. 그지? 그래서 내리누르는 힘, 압박, 압력이란 뜻. 자, 그 다음 a company 하면, 자, company가 뭡니까? 회사란 뜻도 돼. 회사란 뜻도 되는데 동료라는 뜻도 됩니다. company. 어? 그래서 접두어 AC는 AD에서 출발한 건데 동료가 되게 하다야. 동료로 삼다. 동료로 삼다니까 길을 같이 갈, 동행하다. 그죠? 동료로 삼다. 동행하다나 동반하다, 수반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도 돼요. 자, 이것도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그쵸? 요거는 이제 감정분사로 많이 나와요. frustrating과 frustrated로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감정일 때는 특히 여기처럼 frustrated죠. 빠르게 한번 예문만 볼까요? When we are frustrated or experience other negative emotions, 우리가 좌절하거나 부정적 감정을 좀 느낄 때는요, our thinking becomes narrower. 우리의 생각은 좀 협소해지고 더 좁아지고 and less creative. 훨씬 덜 창의적이 됩니다. construct, 모아서 서게하다, 세우다니까 건설하다. 그치? 건설하다. 명사형은 ion을 붙입니다. construction. 그죠? 건설. 아, 참고로 수거 하나 요거 알아놓을까요?
Under construction. 뭔 말이에요? Under 하면 뭐뭐 하는 중 이런 뜻의 전치사도 돼. 건설 중? 뭘까?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길 가는데 갑자기 한쪽 차로를 막고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어. 막 사람들이 팍 일꾼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고. 공사 중. 정말. 넘어갑니다. Dwindle이죠. Dwindle. 줄다. 축소하다. 점점 줄다. 저하하다. 또 넘어갑시다. 아, 빨리 예문만 볼까요? 자, one reason for the dwindling wine consumption. 자, 와인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is the acceleration of the French meal. 이거 어떻게 해서 갈까요? 직역하면 프랑스 식사의 가속화인데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한 가지 원인은 프랑스 식사의 가속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뭔 말일까? 가속화가 뭐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잖아. 프랑스 식사는 말 그대로 프랑스인들이 밥 먹는 거야. 저 뭐야? 프랑스 식사의 가속화를 좀 편하게 우리말로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기 때문입니다. 에? 옛날보다 밥을 빨리 먹으니까 옛날엔 와인도 막 2시간 넘게 점심 식사하면서 와인도 즐기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밥을 빨리 먹으니까 와인 소비가 줄어들었다. 됐죠? Commerce나 뭐 entertain 이것도 쉬운 단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redict 접두어 설명만 합니다. 이것도 쉬운 단어긴 한데 자 pre라는 접두어는 미리 사전에 이런 말 pre preview가 뭐야? preview 미리 보다잖아. 그러니까 뭐야? 예습하다도 되고 뭐 예고하다도 되고 예습하다 그치? 미리 보는 거예요. preview predict. dict가 뭐라고 그랬어? 말하다였지. 말하다. diction 말 말을 뭐하는 거야? dictionary 사전. 응? 우리 전번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던 게 그거 있잖아. 베네가 뭐라고 그랬어? 베네 좋은 착한 선한이었지. dict는 말하다. 카페 베네 말해줬잖아. 그래서 베네딕트가 뭐예요? 그래서 좋고 착하고 선한 말을 해주다니까 축복하다 축원하다야. 오케이? 그 뭐요? 프레딕트는 미리 딴 사람보다 미리 앞서서 말하다니까 예언하다잖아. 예언하다. 예측하다. 예상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예언하다. 예측하다. 요거는 어원만 설명하겠습니다. Apologize. 사과하다인데 잘 봐요.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세요. To는 대상입니다. For는 원인이에요. 요것만 알아두세요. He apologized to me. 그는 나에게 대상이죠. 사과했다. He apologized for interrupting me. 하면 그는 나를 방해했던 것 때문에 사과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어요? To a for. Apologize는 중등 단어니까 넘어갑니다. Sight, 시야. 시력도 되고 시야 또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현장, 광경, 장면 이런 뜻이죠. Quantity, 양이죠. 반대말은 quality죠. Quality, 질. 질. Conclude. 자, clude만 선생님이 짧게 한번 설명해 줄게. 원래 이 clude는 close에서 나온 말이야. close가 뭐야? close가 닫다잖아. 닫다. 잘 봐. an에다 넣고 문 닫다야. 야! 우리 팀 모집합니다. 4시까지 오세요. 그런데 3시 59분 돼가지고 헐레벌떡 문이 막 닫히려고 할 때 저도 그 팀에 좀 껴주세요. 알았어요. 당신까지 넣고 문 닫을게요. 포함하다. 그래서 include가. X는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out. 야 이 새끼야. 너 2등급까지만 우리 스터디 그룹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너 뭐야? 알고 봤더니 너 이 자식 6등급이잖아. 넌 나가.
밖으로 내보내고 문 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배척하다, 쫓아내다, 제외하다, 배제하다고. 오케이? conclude는 뭐예요? con, 아까 뭐라고 했어? con이. con이나 come은 모두, 함께 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 또는 완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완전히 다 닫아버린 거야. 어떤 사건을 조사하거나 연구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 사건을 닫아서 종결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버리다. 결론을 내고 끝내다. 결론지어 끝내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결론짓다라는 뜻도 되고 끝내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결론지어 끝내다예요. 사건을 완전 문 닫아버리는 거.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 이제. 자, the critics. 그 비평가들은요, conclude that, 결론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이, classic 음악이요, is no longer popular. No longer, 무슨 말입니까? 또는 more를 쓰기도 하죠? 더 이상, 엄마하지 않다죠. No longer popular 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대중적이지 않다 또는 더 이상 인기 있지 않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됐죠? 오케이. Donate 기부하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죠? Donation 또는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 보면 돈에 좀 해주세요. 아, 돈에? 뭐,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도, 아, 2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돈에 기부하다. personality, personal에 ity가 붙었죠. personally, 개인을란 뜻이야. 그죠? person이 사람이니까. 사람 개인이니까. 그래서 개인이 가진 것. 그래서 개인의 성격. 성격, 개성, 특성, 특색. 자, struggle입니다. 싸우다, 노력하다. 영어로는, 나 아, 영어가 아니라 한자로는 분투하다. 분투하다가 뭐야? 고군분투하다. 뭔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막 애쓰는 걸 분투하다, 고군분투하다라고 하죠. 힘들여 노력하는 거야. 힘들여 노력하는 거야. 이게 바로 struggle이죠. struggle. 특히 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참고로 여러분 요것도 있어요. strive. 그죠?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유의어로. 뭐뭐 하려고 분투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since then, continue. 아, she then이네요. she then continue to cry for help. 그녀는요, 도움을 요청하느라 큰 소리 계속 소리쳤고요. and struggle. 요것도 struggle은 to struggle이겠죠. 만약 동사 continued와 병렬이라면 과거 시제 struggled라고 썼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뭐 했다? to get out. 나가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오케이? strive와 마찬가지로 struggle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또는 명사로 쓰일 때는 struggle for로도 쓰여요. 뭐뭐를 위한 노력, 분투, 투쟁 이런 뜻으로. 자, 그다 advantage는 쉬운 단어죠. 넘어갈게요. 반대말은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this가 반대말 부정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disadvantage라고 하면 불이익이겠죠, 그럼. variety 아까 했습니다. vary에서 한번 다뤘던 거죠? 다양성. various까지 우리 이미 다뤘죠. 자, enable. 어? 오늘 배운 거 많이 나오네. in 접두어로 하게 하다죠. able은 할 수 있는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있게 하다잖아. 할 수 있게 하다니까 가능하게 하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다. 그죠? 특히 enable도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의 형태가 바로 오형식입니다. 목적어 A가 to 부정사 할 수 있게 하다. 됐어요? 예문 봅니다. Television picture tubes. Television picture tube는 브라운관이에요. 브라운관.
지금은 브라운관 쓰는 TV 보는 집은 한 명도 없지. 아예 그지? 전부 다 평면 TV잖아. 자, enable viewers. 이런 TV 브라운관은요, 시청자들로 하여금 to see the image,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주관되죠. 어떤 이미지냐면 형성되는, 그죠? inside the tube, 그 브라운관 안에 형성되는 상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됐죠? 자, instruction은 instruct의 명사형이죠. instruct는 지시하다, 가르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시 또는 가르침 또는 사용 설명서, assume, 추정하다, 가정하다, 추정하다, 가정하다, 아니면 더 쉽게 그냥 생각하다. 알겠죠? 명사형은 뭐예요? 특이합니다. assumption이죠. assumption. 특이합니다. 명사형이. 오케이? 가정, 추정. 오케이? 자, 빠르게 가봅시다. restoration. restore의 명사네. ation이 붙었으니까. restore가 뭐였지? 회복, 복구, 복원이잖아. 복원은 assumes that. 자, one can recreate an artist's original intent and product. 자, 복원은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예술가의 원작의 의도, 원래 의도와 원래 작품, 생산품을 재생산해내는 것, 다시 창조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오케이? 의미합니다 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attempt. 명사와 동사의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시도하다, 시도인데, 명사든 동사든, 뒤에 다 to 부정사가 붙어요. 오케이? 그리고 수거 하나를 알아둡시다. 이놈 attempt 투부정사 형태로 명사 attempt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서 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뜻은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라고 해도 되고요. 뭐뭐 하려고 시도하면서 라고 해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요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 incredible입니다. incredible은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credible. cred가 뭘까? cred? 크레딧 알잖아. 크레딧 카드 할 때 크레딧이 뭐야? 신용, 신뢰잖아. 믿다예요. 아이벌은 에이블의 변형이야. 할 수 있는 이지. 믿을 수 있는 이잖아. 그럼 credible 하면 오케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in이 붙었어요. 요 in은 접두어 in은 두 가지 의미야. 안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세 가지 의미, 강조의 의미도 있고, 세 번째는 반대말이야. 오케이? 요건 반대말을 만드는 인입니다. 그럼 뭐야? 믿을 수 있는의 반대니까 믿을 수 없느냐. 오케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이란 뜻도 됐지만, 그 광경은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요런 의미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굉장한, 훌륭한 요 의미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 딸들이, 스님 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옛날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가장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저 디즈니 건가 픽사 건가 있잖아. 가족들 인크레더블, 그지? 대단한,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자, 크레더블에서 파생한 단어다. The Roman Empire had an incredible variety of trademarks. 자, 원래 기본형이 a variety of예요. 그냥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인데 incredible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로마 제국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트레이드마크스, 거래의 표시니까 상표야. 그냥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돼요. 상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feature입니다. 자, 명사로 특징, 특집 또는 특집기사. 자, 근데 여러분 이 feature는 이름, 이거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오, 선생님 저 처음 보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수백 번 들어봤을걸요? BTS 뭐 진, 선생님 BTS 사람 몰라요? 얼굴 하나도? 진이라는 사람 있나? 있긴 있지? 있지?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이게 바로 피처링의 약자야. 이게 바로 뭐야? BTS의 진을, 이 노래, 뭐 어떤 노래 제목 나오고 가수 이름 나오고 피처링 진 하고 나오지? 그럼 이 노래는요, 제가 가수는 저지만 BTS의 진을 특징으로 한 노래입니다. 주인공으로 한 노래예요. 이거예요. 알겠어? 그게 바로 피처링이야. 알겠죠? 안 가면 그치, 피처도 그럼. 어? 특징, 주인공, 특색, 아니면 주인공으로 삼다. 오케이? 특징으로 삼다. 그치? 피처링의 기본형인 피처입니다. 됐죠? This phenomenon, 이 현상은요, reflects, 반영합니다. A unique feature, 독특한 특징을 in the healthcare industry, 건강 관리 또는 보건이라고도 합니다. 건강보건 산업에서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해 줍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4, 5, 6인데 이 정도까지 첫 시간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